이제 누나들이랑만 놀았죠, 어렸을 때는. 집에서.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남자라는 것도 잘 몰랐고, 그냥 이렇게 보면 뭐 누나들한테 언니라 그러고. 오, 예, 당연히 그렇죠, 예,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죠. 네. 세상에, 어, 저기,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언니, 남자는 오빠인 줄 알았어요. 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때 학교에서 매점을 하셨는데 거기 중학생들이니까 이제 다 오빠들이었죠, 저한테는. 아, 그러네요. 이제 누나들은 언니였고, 그래서 뭐 석겁장난하고, 인형놀이하고, 이제 뭐 드레스 입고 공주놀이하고, 뭐. 거의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누나란 말이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편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요? 예, 예. 그게 또 사람들한테 창피한데, 누나라고는 또 못하겠어갖고 그냥 그때서부터는 야야 그러고 이름을 불렀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아버님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가족의 생계를 어머니께서 다 책임지셨겠네요. 예, 그렇죠. 어머니가 스물여덟에 이제 이렇게 애들 넷을. 너무 젊게 키우셨는데. 예.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어머니께서 식당 하시고, 뭐 그러다가 이제 거기 보증을 잘못 써주셔서 정말, 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다 밤에, 네, 도망가는, 네, 거여서.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이제 빨간 딱지 같은 걸 이렇게 보고, 아, 네, 그랬었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셨죠. 뭐 포장마차, 보험, 뭐, 뭐 서울에 왔을 때는 굉장히 좀 암울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중국집 옆에 있는 방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다 같이 생활하는데 낮에도 불 끄면 안 보이고 뭐 그런 손이요? 예, 지하를요? 네, 그런데 친구들이 전화 걸 갔더니 다 저를 이렇게 부자로 봐요. 이렇게 부티나게. 아, 어렸을 때. 네, 심지어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는 흰 실로 세타를 뜨셔가지고 저를 입혀주고 학교를 보내기가 겁나셨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귀찌가 나서. 누가 누가 당할까봐. 근데 정말로 저를 이상하게 부자로 보는 거예요. 정말 넉넉진 않았는데. 네, 집안이 어려우면 좀 어머니도 많이 도우셨겠어요? 안 도왔어요, 저는. 무슨 자랑처럼 얘기하세요. 네. 지금 생각하면. 안 도우신 이유가 뭐예요? 창피해요. 네. 누나는 정말 열심히 도왔어요. 같이 막 단속 나오면 막 옮기고. 근데 저는 거기를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스승의 날인데 잠실에 있는 백화점에서 그 선생님 선물을 사자 그랬는데 그때 앞에 이제 어머니가 거기서 포장마차를 하셨는데 나오면서도 이상하더라고요. 아, 이게 우리 엄마 가게 쪽으로 갈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근데 그거 왜 틀리, 그런 슬픈 예감 틀리지 않을까요? 근데 결국 가더라고요. 가는데 어머니 가게에서 어머니가 저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씻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바로 지하도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 그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바보 같은데 그때는 이렇게 그런 게 너무 싫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좀 미안하기도 하고 더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네.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귀티나는 친구들은 공부도 잘했잖아요. 네. 그렇죠. 공부 잘했나요? 네. 못했어요, 공부를. 그게 저 뒤에 역도부들 있었어요. 아, 운동부들? 예, 이게. 아,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엄태웅 씨가 고등학교도 재수한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맞죠? 고등학교 재수요? 재수했어요. 학력고사, 네. 아, 연합고사 재수? 예. 네. 떨어진 건가요, 그럼? 예, 떨어졌어요, 안타깝게. 그때 웬만하면 다 들어가지 않았나요? 아니, 어려웠어요. 아, 그때는 재수, 학교 들어가면 재수생이 정말 많았어요. 형들이 많았죠. 그 정도는 아니었어. 오, 진짜요? 아니, 삼수생도 있고 그랬어요. 예. 연합고사 삼수생이 있다고. 네, 제가 재수하고 들어갔는데, 네, 삼수생이 있어갖고. 두 살 많은 친구가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있죠. 네. 저희는 성인시켜준 사람도 있는데요. 조회 시간에 성인시켰어요. 교장선생님이 나오라래요. 성인시켜? 네. 올해 20세를 맞이한. 진짜 있었어요. 네. 그럼 많았죠. 아니, 그러면 정말 그 친구도 별로 없고. 네. 네. 또 참 소극적인 엄태웅 씨가 언제 어떻게 연기를 시작하게 된 건가요? 뭐 이렇게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배우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되고 싶었고. 그 무렵에 이제 누나가 데뷔를 했었고, 그래서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나도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런 꿈을 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배우가 되기로 결심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나름대로 개인적인 노력을 좀 하셨겠네요.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어요. 백수. 제가 생각해봐도 뭔가 한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에 어머니한테 용돈 받아서 비디오
네. 홍콩 영화 그때 그렇게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성격이 소극적이어서 마음속으로는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뭐 그러느라고 그걸 그 서른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본인이 뻔뻔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집에서? 답답하기도 했겠죠. 근데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답답해하지도 않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배우가 네. 어머니가 네. 어디 가서 그렇게 점을 보시면 서른만 지나면 그냥 일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네. 네. 아, 거기 용한데요? 그러네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아니라 가는 데마다 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너 된다. 그러니까 나도 그 말 들으면은 아, 난 되겠구나. 점 하시는 분들이 기간을 좀 길게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스무 살 때 갔는데 10년 안에 뭐가 꼭 될 거야. 그렇죠. 10년 안에 뭐가 돼도 되잖아요. 그렇죠. 오디션 같은 것도 많이 봤나요? 그 시기에? 예, 많이 봤죠. 예, 예. 주로 떨어지는 편이었고, 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생활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오디션을 가는데, 아, 이번에, 생활처럼? 예, 네. 이번엔 꼭 붙어야 돼.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어. 아, 아프면 안 될 거야. 이러면서. 예. 하면서 가갖고, 이제 오디션 뭐 보고 그러면은, 이제 항상 이렇게 뭐 소리를 듣죠. 너는 피부도 안 좋고, 이게 이 너 같은 피부가 이게 TV에 나갔을 때 그 시청자들의 반응을 생각, 그 기분을 생각해봐라. 하면서 눈도 너무 좀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것도 없고 그런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은 그게 막 화가 나는 게 그 사람 미운 게 아니라 그렇지 내가 피부도 좀 이렇고 뭐 그런 맞는 소리 같기도 하구나. 상처도 안 받고요? 그렇게 상처도 안 받았어요. 정말 낙천적이네요. 네. 제가 한 번은 네. 눈에 힘도 없고 그랬다 해서 한번 눈에 네. 힘을 좀 가봤어요. 네, 네. 들어가면서부터 예. 들어가면서 또, 예. 힘 준 거예요? 네. 네.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민이처럼. 네. 아니, 그러면은, 이거 좋게 말하면은 낙천적인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승부욕, 뭐, 오기, 이런 그렇죠. 게 없네요? 오기가 없었던 게 저한테는 지극히 다행인 게, 제가 정말 오기 있고, 패기 있고 이런 사람이었으면은, 그 시간을, 못 견디고 어쩌면 중간에 꺾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공을 지금 만약에 지금처럼 일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좀 이렇게 독한 사람이 돼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자꾸 떨어지다 보면은 네. 그 연기자에 대한 꿈을 뭐 버릴거나 뭐 이런 생각도 안 해보셨어요? 이제 누나가 30살 딱 되던 해에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가 너무 이것만 보지 말고 누나가 지원을 해줄 테니까 다른 직종도 한번 생각해보라고. 엄태웅 씨 30살 때? 예.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누나 말이 다 맞는데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누나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태웅아 기술 좀 배워봐라 뭐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네. 이제 너무 이것만 보지 말고 다른 것도 생각해봐라 이거였는데 다행히 근데 그 해서부터 실미도서부터 일이 돼갖고 그래서 계속 할 수 있었죠. 야. 아저씨, 강아지 좀 한 대 줘보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보루를 갚을 테니까 하나 줘봐요. 캐스팅 과정에서 누나가 엄정화라는 사람인 게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실이 되나요? 그게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너는 네 힘으로 일어서서 해야 된다. 어떤 분은 와갖고 누나 도움을 한 번이라도 받아서 그렇게 풀어 나가면 좀 쉬울 텐데.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해서 뭐 제가 지금도 제일 없애버리고 싶은 영상인데 뭐, 네. 뭐 추석 연예인 뭐 가족 뭐 네. 예. 예. 거기에 나가서 누나랑 다가라를 막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내가 그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가사도 막 까먹지, 막 어색하지니까 누나가 그걸 좀 악착같이 못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맘 편해졌어. 누구도 사랑하지 않기로 한 거야. 항상 상처뿐인데 구속 따윈 필요 없어. 내 마음을 다 돌리지 마라. 다가라 헤이 가을 것이 내 마음에 그런 눈물 따윈 없을 테니까.
엄태웅. 예. 예. 연인 같지 않아요? 근데요, 네. 저는 춤을 참 잘 추는데요. 네. 이 친구는 춤을 진짜 못 춰요. 네. 왜 그럴까요? 1년에 한 3번씩 추거든요. 오늘 너무 이쁜 척 하는 거 아니에요?